50대, 60대, 70대 넘어갈수록 점점 발생률이 높아져요. 난 노안인 줄 알고 침침해서 돋보기를 맞추는데 돋보기를 껴도 좀 잘 안 보이는 거야. 또는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려 봤을 때 한쪽 눈은 잘 보이는데 반대 눈은 상대적으로 덜 보인다. 그러면 그 눈은 단순 노안이 아니고 백내장 또는 망막에 다른 병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프로TV와 백년화편이 함께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백년인생 만들기 백년아침.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류종원 기자입니다. 네. 아유, 줄리안 어디 갔어요? 줄리안 제가 보내버렸습니다. 야, 줄리안을 밀어내고 우리 팀에서 건강에 가장 관심 많고 가장 전문가인 전문가? 우리 류종원 기자와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리안 보고 있나?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줄 텐데 15번째 시간 GS안과 박성욱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과의사 박성욱입니다. 안과에도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안과도 이제 작은 눈이지만 네.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한 보통 한 5가지로 나누는데 아, 5가지나 돼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망막이라고 네. 눈 속의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이제 시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을 이제 전공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황반변성 네.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황반변성이 생긴다든지 네. 또는 젊은 친구들이라도 망막이 떨어져서 갑자기 실명 위기에 온다든지 네. 이럴 때 이제 수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과적인 치료도 하고 수술적 치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젊은 분들 이제 시력 교정술 오시면 네. 스마일 라식도 하고 뭐 라식도 하고 뭐 이런 시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눈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창에다가도 궁금하신 점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그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그 질문을 저희가 대신해드리고 네. 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질문을 올려주신 분은 한 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백년의 아침 백년화편에서 만든 밥알 찹쌀떡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질문 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간에 떠도는 이 건강과 관련된 네. 속설 확인해보는 OX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 지금 노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 그쵸. 이 내가 노안이 온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계셔요. 아, 저도 그래요. 네.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해서 안 보이면 네. 불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병원 가봐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유종 기자 딱 생각한 게 나 노안인가? 싶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노안의 증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노안의 증상 가운데 네. 눈이 뻑뻑해지고 좀 건조해지기 시작한다. 이거는 노안이 시작된 거다. O 아니면 X. 우리 원장님 한번 들어주세요. 자, 눈이 뻑뻑해지고 건조해졌다면 노안이 시작된 거다. 이거는 X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네. 이제 요거는 대표적인 안구 건조증의 증상인데 네. 눈이 건조해지면 겉에가 마르기 때문에 이물감도 많이 생기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뻑뻑한 느낌 이런 게 생기고 당연히 눈 표면이 고르지 않으면 눈물층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약간 뿌연 느낌도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미세하게 상처가 나면 그것 때문에도 빛이 산란이 돼서 좀 뿌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노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거는 안구 건조증 증상에 가깝고 많이 하시는 이제 인공 눈물을 전환한다든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 치료를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인공 눈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인공 눈물을 많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약간 이런 논란도 맞아요. 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어떤 거예요? 실제로 네. 인공 눈물이 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아주 드물게는 너무 네.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방부제 성분 때문에 약간의 뭐 독성 이런 걸 우려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일회용으로 돼서 방부제 없이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크게 걱정 없이 쓰는 횟수에 상관없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자꾸 일회용인데 네. 아깝다고 여러 번 쓰시는 거 네네네. 그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감염증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감염의 위험 이런 걸 좀 걱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래요?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니까 따서 쓸 때 그래서 이게 고의 어떻게든 이제 감염 안 되게 하려고 안전하게 보관을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리캡이라고 다시 네. 뚜껑 살짝 닫았다가 하루 정도는 이제 잠깐 놔뒀다가 쓰기도 하는데 좀 네.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안 할게. 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류종훈 기자가 궁금한 거? 아, 저 궁금한 거 또 하나 있어요. 네.
노안이 병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제가 노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아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표면에 이제 투명한 각막이 있고 네. 중간에 이제 렌즈라고 수정체가 있거든요. 이 수정체가 원래는 탄력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멀리 볼 때는 조금 얇아져서 초점을 맞추고 가까이 볼 때는 자동적으로 두꺼워지면서 초점을 맞춰야지 정상적으로 잘 보는 건데 네. 이 수정체의 탄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탱탱볼이 네. 잘 튀겨야 되는데 탄력이 떨어지면서 잘 안 튀기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볼 때 자동으로 초점이 맞아야 되는 게 잘 안 된다. 네. 그러면 가까이 볼 때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좀 잘 안 보인다. 이게 노안이고요. 그러면 노안이 오면은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뭐 자기 운동을 시킨다든지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노안이 온다고 꼭 수술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아, 네.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기자님도 안경 착용하시잖아요. 네네. 안경 낀다고 우리 꼭 시력 교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선택의 영역이거든요. 네. 노안은 가장 기본적으로 돋보기를 끼시면 돼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주호 네. 기자님도 네. 잘 안 보이면 이제 돋보기를 끼고 보시면 좀 잘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네. 사실 원래 눈이 좋았던 분들이 되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나는 남들 안경 껴도 나는 원래 눈 좋아서 멀리 막 2.0, 3.0 본다. 네. 이렇게 좀 크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노안이 조금 빨리 와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네. 이미 남들 친구들은 다 보고 있는데 네. 나만 이제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는데 잘 안 보이는 거야. 네. 그럼 약간 조금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네. 그것도 잘 안 보이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너무 속상한 거죠. 네. 건강엔 되게 자부심이 있었고 네. 몸도 되게 좋고 네. 다 건강한데 눈만 좀 잘 안 보이게 피곤해지는 게 이제 노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는 노안이고요. 그러면 그런 건강에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혹시 더 일찍 노안이 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눈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저 질문. 이거 OX로 한번. 아 네. 아 저의 고민인데 네. 또 진료실 왔네요. 자. 제가 예전에 라섹하기 전에는 가까운 것에 이렇게 잘 봤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안 보였었고. 근데 라섹하고 나서 그 지금은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와갖고 아빠 이거 봐라 하면서 딱 보여주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을 딱 떼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이거 노안이다. O. 노안 아니다. X. 자. 궁금하다. 하나, 둘, 셋. 이거는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습니다. 아, 세모다, 세모. 네,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네. 아빠를 놀리려고 네. 이제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리가 예를 들면 이 정도다. 네. 이러면 아무리 노안이 없는 사람도 안 보여요. 아, 그 초점이 네, 안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정도 했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노안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거리에 따라 달라요. 보통 이제 팔 뻗어서 한 3, 40cm 정도 네. 이 정도 거리에서 문제가 있다. 그럼 노안일 가능성이 높고 아들이 이제 놀리려고 네. 아빠 눈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안 보입니다. 아, 한 뼘 있어, 한 뼘. 네. 한 뼘 너무 가까워요. 한 뼘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거 안 보이는 네. 건 노안 아니죠. 네, 거기에 마음 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았어. 저도 노안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볼 땐 안 그러니까. 보였는데 이 정도 오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질문 들어온 거 중에서 네.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은 건데 네. 뭐냐면 해미님이 노안이 수술이 되나요? 아 수술이 되나요? 네. 노안은 수술이 됩니까? 자 노안은 수술이 되긴 합니다. 네. 됩니다. 네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 시청자분들께서 이 노안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나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는 의학 정보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라서. 개개인의 모든 특성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노안이 수술이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조금 뭐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각광을 받았지만 원래는 아까 노안이 수정체에 오는 질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수정체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실명하고도 관련이 있는 백내장이에요. 네. 아직도 여전히 저개발 국가에서는 실명 1위가 백내장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네. 수정체가 아까 탄력이 없어지는 게 노안인데 네. 그게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뿌옇게 되어 있는 알맹이를 제거하고 네. 눈 안에다가
꼭 인공수정실한 걸 넣어야지만 보입니다. 아. 간혹가다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네. 나는 아무것도 안 넣을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초점이 안 맞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아. 무언가를 넣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기술이 좀 발달 안 했을 때는 네. 인공수정체라는 걸 넣으면 기본적으로 원래 멀리 잘 보던 분들은 멀리 잘 보게 해드리고 네. 가까이는 아까 놓아놓은 것처럼 초점이 안 맞아요. 네. 딱 멀리만 초점이 맞고 가까이 올수록 초점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가까이는 보려면 돋보기를 처방을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원래 안경 끼던 분들은 내가 안경 벗으면 이 정도 잘 봤다. 네. 그러면 그 생활을 이어가게 해드리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드리고 멀리 볼 때는 하던 대로 얇은 안경을 끼게 해드렸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다초점 렌즈라는 게 나왔어요. 아, 근데 네. 그게 기술이 정말 좋아지면서 멀리도 보고 컴퓨터 모니터 거리도 보이고 이제 팔 뻗어 이 정도 거리도 보이는 초점이 한 뭐 세 군데 네. 정도 맞춰지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인공수정체가요? 인공수정체의 빛의 회절을 통해서 네. 빛의 에너지를 나눠서 오. 멀리 중간 가까이에서 빛이 항상 막막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가 멀리 보고 싶을 때는 멀리 이미지를 좀 더 인식을 하고 가까이 볼 때는 가까이 보는 걸 인식을 하는 건데 네.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백내장이 심하지 않은 분들도 네. 노안 때문에 너무 불편했던 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가까이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도 백내장 기가 약간 있으신데 이거 그 한 번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나빠졌을 때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일단 쓸 수 있는 만큼 씁시다라는 권유와 함께 아직 수술을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그런 인공수정체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 수정체를 넣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 왜냐하면 네. 이제 나이대가 이제 아버님 나이대는 보통 한 70대 네. 언저리가 되는데 이제 정상 노화에서 수정체가 탄력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뽀얗게 변해요. 네. 그래서 70대 나이에서 백내장이 뭐 OX로 나눠서 있다 없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누구나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백내장이 내가 생활하기에 얼마나 불편하냐에 네. 따라서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전보다 개선이 되면 네. 당연히 수술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고 좀 버티시는 건데 대부분은 그 나이대에서 눈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따로 망막에 질환이 없거나 합병된 질환이 없으면 수술하시고 나면 수술 전보다는 개선된 시력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 저희 어머니는 백내장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하고 나서 무슨 이렇게 뭐 라식 이런 것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너무 시력도 좋아지고 더군다나 이제 항상 뿌여니까 네. 굉장히 불편해 하셨거든요. 특히 운전 아직까지 운전을 하시는데 근데 수술을 딱 하고 나서는 운전할 때 너무 좋다고 하고 또 아직 일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찡그리면서 많이 봤는데 이제는 막 다시 웃으면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러면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희 아버님한테? 근데 이거를 제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네. 제가 직접 검사를 해드리지 않으면 아. 얼마나 보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력은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이제 1.0을 봐도 어떤 분들은 약간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근데 0.5만 봐도 나는 버스 번호판 안 보여도 그냥 불편 없이 살아요 이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달라요. 같은 시력에서 이제 내가 느끼는 증상이나 불편함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아버님께서 0.6을 보는지 0.8을 보는지 네. 0.3을 보는지는 모르지만 네. 0.3이어도 아, 난 괜찮다 주호야 그냥 지내려다 네. 이럴 수도 있고 아. 0.8인데 좀 불편함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0.3이면 그래도 수술하고 나면 개선될 여지가 제법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검사해보셔서 그 정도면 수술하셔도 충분히 네. 낫지 않을까. 일단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모시고 가야 돼요. 네. 그럼요. 그럼요. 자, 그리고 우리 류중훈 기자가 아까 댓글 보면서 이거 꼭 질문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네네. 이게 아까 뭐 백내장 하니까 이렇게 눈이 눈 앞에 뿌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아까
퍼스트로우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20년 동안 실눈곱이 껴요. 남들은 잘 안 끼는데 저는 왜 그런 걸까요? 눈이 크긴 하지만 점점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눈 크다고 자랑하신 건가? 그런 건가? 근데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눈에 앞에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면서 눈에 분명히 만져보면 눈곱은 없는데 눈 앞에서 이렇게 실 같은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제가 이해를 했을 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아까 이제 만약에 실눈곱이 진짜 하얗게 눈곱이 낀다. 네. 그러면 정말 각막이나 표면의 질환으로 건조증 관련된 증상일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고 대부분이 느끼시듯이 뭔가 저도 되게 많거든요. 비문증이. 네. 비문증이라고 해요. 아, 비문증. 보면은 눈에 제가 눈을 왔다 갔다 하면 까만 이런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네.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뭐 모니터나 밝은 배경으로 또는 눈 감고 하늘 밝은 빛이 들어오면 이제 그림자 지듯이 보여요. 네. 그걸 이제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처음 그걸 겪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막 눈을 비비기도 하고 네. 네. 닦으려고도 하고 하지만 그게 눈 안에 눈 속에 아까 각막 수정체가 있고 네. 넓은 공간이 있고 이제 뒤에 망막이 있는데 네. 그 사이 공간이 원래는 유리체라고 네. 투명한 젤리 같은 게 가득 차 있어요. 그 유리체 안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무언가 떠다니는 것이 생기면 네. 빛이 들어갈 때 그림자처럼 보이는 게 비문증입니다. 아, 네. 질병이에요? 비문증은 이제 원인에 따라 다른데 네. 비문증 자체도 유리체 혼탁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유리체 혼탁이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저처럼 비문증은 있어도 그냥 지내도 되는 분들이 있고 네. 사실은 망막이 찢어지거나 눈 안에 유리체 안에 피가 나서 고여 있거나 네. 또는 망막이 떨어지거나 네. 뭐 이런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감별하기가 증상만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던 비문증이 네. 갑자기 새롭게 생겼다. 네. 개수가 원래 제가 뭐 10개가 있었는데 한 30개가 됐다. 네. 또는 크기가 한 요만했는데 좀 모양이 바뀌면서 커졌다. 이러면은 네. 꼭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내가 비문증으로 이제 뭔가 아지랑이 같은 게 생기는 게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네. 저는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어요. 이러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네. 병원에서 문제가 없는 비문증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함께 그냥 지내면 됩니다. 무시하고 감각적으로 좀 무시하고 네. 최대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보통 비문증 중에서도 제일 불편한 게 50대에서 네. 아까 유리체하고 망막이 제가 유리체가 눈 안에 채우고 있었는데 망막이랑 네. 붙어있는 경계면이 있어요. 네. 이 경계면이 분리가 되는 후 유리체 박리라는 현상이 네.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0대, 60대, 70대 넘어갈수록 점점 발생률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과격하게 머리를 흔들거나 움직임이 있는 분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없던 비문증이 확 생기면 네. 황반에 붙어있던 유리체가 분리가 되면서 눈 앞에 시야를 가리게 돼요. 고리 모양으로 막.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엄청난 불편감을 겪으시면서 병원에 오시는데 그 과정에서 운이 없으면 네. 망막이 찢어지기도 하고 출혈 때문에 까만 가루, 네. 제 같은 가루가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없으니 일단 비문증이 의심된다 싶으면 일단은 먼저 병원을 가서 네. 확인을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특히 50대 분들. 50대. 특히 50대 분들. 없던 게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박리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데 네. 망막 박리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보여요. 네. 망막이 떨어져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실명될 수 있어서 이거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고 네. 망막 박리가 아니라 후 유리체 박리라고 유리체가 망막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는 네. 문제만 없으면 그냥 네.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가끔 가다가 실제로 외부에서 망막 박리라고 저한테 응급수술 해달라고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자세히 봤더니 사실은 망막 박리는 다행히 아니고요. 유리체만 떨어진 거라서 네.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걱정 안 하고 좀 지내셔도 됩니다. 그냥 얼마 기간 뒤에 저한테 오셔서 괜찮은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고 하면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죠. 왜냐면 실명이랑 수술이랑 설명 다 듣고 오셨는데 네. 너무 다행인 거죠.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게. 저희가 질문 주셨던 분의 그냥 답변은 네네. 일단은 안구 건조증의 가능성이 높다. 그 실눈곱 같은 경우는 안구 건조증의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제 비문증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이게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병원을 일단 방문해봐야 되죠. 일단 의료진에게 네. 의뢰를 하셔라. 그렇죠.라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노안이라는 단어를 보면 늙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노안이 사실은 얼굴에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보면 이제 누구는 좀 젊어 보이고 누구는 좀 네. 어려 보이고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노안, 이 눈에 오는 노안도 사람마다 오는 시기가 좀 많이 다른가요? 실제로 평균적으로 네.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정말 다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내 눈에 우리가 굴절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저같이 안경을 끼거나 이제 기자님처럼 안경을 끼는 분들은 근시가 있어서 안경을 끼는 거고 네. 보통 이제 수술 받거나 이주호 기자님처럼 멀리 잘 보이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정시라고 해요. 딱 맞는 거. 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눈이 좋은 분들 중에서는 약간 원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노안 증상을 빨리 느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초반에도 네. 불편을 느끼시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한 40대 후반 전후로 있고요. 근데 정말 정말 드물게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80대예요. 네. 근데 노안 없이 잘 보는 분들이 드물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존재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거 있잖아요. 백내장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 뿌옇게 보이는 게 사실 건조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 백내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병원 가기 전에 증상 가지고 좀 구분해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하루 컨디션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눈이 건조한 경우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뻑뻑하고 좀 더 침침하다든지 네. 아니면 자주 깜빡이거나 눈물량 넣고 좀 좋아진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냥 건조증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고 네.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돋보기를 꼈는데 밝아진다 또는 안경을 꼈을 때 괜찮다 그러면 이제 노안 쪽일 가능성이 더 있고요. 근데 난 노안인 줄 알고 침침해서 네. 돋보기를 맞추는데 돋보기를 껴도 좀 잘 안 보이는 거야. 또는 양눈이 다르다.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려 봤을 때 네. 똑같이 안경을 끼거나 돋보기를 꼈는데 한쪽 눈은 잘 보이는데 반대 눈은 상대적으로 덜 보인다. 네. 그러면 그 눈은 단순 노안이 아니고 뭐 쉽게는 백내장 네. 또는 눈 속에 망막에 다른 병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양눈이 차이가 나면 네. 노안은 대체적으로 같이 가거든요. 내 몸은. 네, 네. 그래서 양눈이 비슷하게 가는 게 노안인데 네. 한쪽이 특별히 뭔가 기능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노안보다는 다른 질환을 조금 더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보면 깜빡깜빡했을 때 괜찮아지면 이거는 아유 그 뭐 건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면은 계속 깜빡거리거나 눈물약 넣으면서 좀 버텨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기능이 떨어진 게 지속되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안경을 쓴다든지 뭐 해갖고 좀 좋아 보이면 그것도 백내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뭘 해도 이건 뿌였네. 이건 백내장일 가능성.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내장도 아까 제가 질병이 뭐 OX가 나뉘는 게 아니고 정도가 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백내장의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가려 보이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낮에 빛이 많이 들어오면 동공이 줄어들 때 특히 잘 안 보인다든지 네. 이런 특별한 타입에 따른 그런 증상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진짜 이거는 네. 가장 핫한 질문이야. 이거는 꼭 해야 돼요. 뭐예요? 뭐냐면 요즘에 네. 블루라이트가 그렇게 안 좋다면서 블루라이트 안경 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뭐 블루라이트 필터를 일부러 저기 컴퓨터나 네. 이런 데다 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 저는 사실 뭐 우리 브라운관 TV서부터 굉장히 오래 봐왔고 네. 계속 이제 이 화면 보면서 살았는데 요 정도 살았기 때문에 약간 마케팅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 블루라이트 진짜 눈에 나쁜 겁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자님 좋은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네. 사실 블루라이트 모든 게 다 적당한 선이 있고 네. 이제 세기와 시간이 다 관련이 있을 텐데요. 네네. 네, 블루라이트가 일반적인 다른 빛의 에너지에 비해서는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쪽이 더 안 좋고 네. 그래서 자외선은 반드시 우리가 바깥에서 선글라스 이런 걸로 차단을 하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실내에서는 사실 뭐 자외선 차단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실내에서는 이제 해로운 빛이라 그러면 이제 블루라이트가 이제 대표적으로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제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이나 네. 태블릿 PC나 노트북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과도하게 많이 봐서 노출 시간과 정도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을 네. 우리 안경 벗으려고 수술 받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안경을 벗어도 돼. 네. 근데 블루라이트 안경이라고 끼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저는 처음에 덜컥 놀라거든요. 네. 수술 잘 됐는데 안 보여서 꼈나 했는데 이제 블루라이트 네. 안경이래.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적당한 선에서는 모니터나 기기에서 블루라이트를 좀 줄여주는 모드 같은 걸 하는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뭐 기왕이면 네. 저 안경 같은 경우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 안경 끼는 분들이라면 그냥 플러스 알파로 블루라이트 하면 되고 네. 그게 아닌 분들은 기기에서 설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과도하게 쓴다 이러면은 네. 그럼 블루라이트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뭐 논문으로 뭐 심도 깊게 연구됐거나 그런 건 아직은 없는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 연구 단계에서는 맞는데 그 임상적인 증거가 네. 엄청나게 강한 거는 제가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네. 하지만 실험적으로나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어릴 때는 TV 가까이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애들한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거든요. 네.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은 뒤로 가! 이러고 네. 하고 특히나 요즘은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많이 보면 실제로 눈이 빨리 나빠지나요? 사실 이제 20대 넘어서는 네. 그걸 본다고 해서 네. 눈의 굴절 상태라고 하는데 눈이 빨리 나빠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어린이들, 이제 특히 10대 전후의 아이들 요새 식당 가면 다 하나씩 뭐 올려놓고 아! 보고 있어요. 아우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죠. 밥을 안 먹어요 애들이. 네. 너무 많아요. 요새 빈도가 너무 늘어서 네. 네. 예전에는 유난하다 싶었는데 안 그런 집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가까이서 보는 작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눈이 나빠져요. 특히 아이들은 야외 활동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멀리 보는 걸 해줘야 네. 이제 근시 진행 속도가 조금은 줄어드는데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면 실제로 10대 전후에는 눈이 좀 빨리 나빠지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야외 활동 제한 안 하고 집에서 네.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대규모 연구에 하면 코로나 때 눈 좀 많이 나빠졌습니다. 아이들이. 아, 실제로요? 네네. 네. 아,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실제로 좀 해주는 게 나은 거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저 같으면 가능하면 멀리서 그냥 같은 걸 연결해서 멀리서 본다든지 네. 시간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특정 시간을 보면 꼭 멀리 보는 활동을 같이 동반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같이 하도록. 알겠습니다. 아, 저 그냥 사사로운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하십시오. 무슨 질문 나올지 뻔히 아시겠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왜 안경 쓰세요? 아, 제가 예전에 망막질환 수술을 하고 한참 많이 하고 네.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을 많이 안 하셨는데 네. 시력교정술 예를 들면 안경 벗으러 온 친구들이 네. 네. 이제 1년에 한 분 정도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의사들이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란 걸 너무나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기자님도 수술 저도 라섹했죠. 네, 네. 네. 저도 뭐 집사람도 수술해줬고 직접 네. 해줬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질환과 치료는 그 사람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눈 상태가 네. 생각보다 이게 안경이 두껍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각막이 일단 충분해야지 네. 깎을 수가 있고 네. 이제 각막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뭐 렌즈 삽입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네. 렌즈 삽입을 하려면 또 눈의 공간이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이 수술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수술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네.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중에 네. 노안이 심해지고 백내장이 오면 그때 가서 이제 안경 벗을 기회가 한 번쯤은 오겠죠. 아, 선택하신 거다. 상태에 제가 따라서. 정말 궁금했어요. 궁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 정도 해서 한강을 떠도는 눈과 관련된 속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질문은 다 우리가 궁금한 거였어.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러면 우리가 눈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네. 조금 더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말씀부터 듣고 오시죠.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숙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자, 그러면 이제 2부입니다. 우리가 노안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나는 이게 뭐 백내장인지 아닌지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눈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필요하죠. 유종훈 기자 혹시 눈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눈 마사지기 아세요 혹시? 네, 따뜻해지는 거. 네. 네.
그거를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눈을 되게 굉장히 좀 사실 많이 신경을 씁니다. 눈이 많이 나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마사지기를 쓰면은 하고 나서는 뭔가 좀 약간 따뜻하고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만져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 시력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피로가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거부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거 괜찮은 좋습니다. 건지. 네. 선생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그 이제 눈 마사지가 네. 따뜻하게 해서 하는 온열 마사지가 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 중에서 눈꺼풀 테두리에 네. 기름샘이 있는데 여기가 좀 막혀서 딱딱하게 굳어서 배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따뜻하게 온열 마사지를 해주면 녹아서 배출도 잘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눈물이 물도 있고 점액도 있고 기름층도 있는데 네. 기름층이 잘 덮어주면 이물감도 덜하고 눈도 한결 편해지고 왜냐면 눈꺼풀 테두리가 좀 건강에 안 좋고 위생이 안 좋으면 눈이 항상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잠을 안 자서 피곤한 건지 네. 눈꺼풀이 상태가 안 좋으면 잠을 잤는데도 피곤한 거죠. 이제 그런 거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제가 어떤 그 마사지기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따뜻하게 마사지하는 거 뭐 찜질팩 하는 거 이런 네. 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위생만 관리 잘 하시면 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눈이 이제 눈에다 올려놓는 거다 보니까 기구에 따라서는 뭐 좀 누르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건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약간 돌리면서 이렇게 네. 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없는 정도의 압력이면 괜찮은데 네. 이제 안구 자체가 눌리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안구가 눌리게 되면 네. 눈의 구조물에 네. 충격을 주거든요. 눈이 굉장히 약해요. 네.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눌리면 충격을 주고 그게 너무 세거나 과도하면 망막이 아까 무서운 그 망막박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좀 어르신들 한 60대 분들도 백내장 수술 받고 나서 네. 건조한 분들은 찜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많이 비비거나 세게 누르거나 또는 그런 거에서 충격을 받으면 아까 들어갔던 인공수정체가 네. 눈 안으로 떨어져 버리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저한테 매달로 오시는데 이제 그런 걸 좀 피하고 제가 많이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습관적으로라도 이걸 하면 좋은 거는 찜질을 하시면 좋아요. 따뜻한 네. 찜질하면 좋은데 소리나게 비비거나 눈 자체에 막 꾹꾹꾹꾹 가렵거나 뭐 네. 침침한 것 같다고 비비시는 거는 네. 제발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사지기에서도 그 그러니까 누르는 기능은 좀 끄고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거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네, 네 그거는 근데 그 정도를 감안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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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네. 이제 피곤하다고 뭐 마사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뼈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주변에 뼈 있는 부분을 만지는 거는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감은 상태에서 안구 자체가 눌리는 마사지는 마사지라기보다는 좀 약간 학대하는 거죠, 눈에. 아, 네. 그럴 수 있겠다.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눈을 한번 이렇게 싹 좀 약간 세게 하고 나면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 네, 네. 물론 뭐 10명 중에 9분 괜찮을지라도 네. 한 분 정도 또 이렇게 뭔가 참사가 벌어지면 좀 마음이 아파서. 네. 네. 그게 꼭 제가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로또는 안 되는데 꼭 그런 건 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으니까 네. 항상.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제 습관이잖아요. 습관을 좀 개선시키자는 게 우리 방송의 취지니까 네. 혹시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 건강에 좋은 게 있어요? 사실 먹는 게 제일 관심이 많으시죠. 이제 눈 건강 이것만 드세요. 딱 하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섯 가지 음식해서 저 하나 알 것 같은데. 당근. 당근 전통적인. 저 당근 진짜 많이 먹거든요. 당근. 비타민 A 뭐 그쵸.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어서. 당근 말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당근 이런 것도 이제 네. 야맹증 이런 증상이 있는 네.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 네네. 이제 우리가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다 어느 정도는 다 섭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꼭 채워 줘야 되지만 이걸 과잉해서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네. 이런 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브로콜리, 케일, 뭐 시금치, 블루베리 이것만 드세요. 뭐 이러면은 뭐 네. 맞아 블루베리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죠. 이것만 네. 갈아서 매일 드시면 눈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네. 사실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근데 그런 게 풍부한 거를 안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것도 역시 사람마다 패스트푸드 좋아하고 맞아요. 야채 피하고 이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지 않는 분들은 그걸 못 드시면 차라리 네. 그런 성분이 있는 거를 뭐 영양소로 드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다섯 개 중에 제가 세 개는 적었어요. 당근, 블루베리, 시금치, 그다음에 뭐였죠? 케일. 브로콜리. 아, 브로콜리. 네. 어. 초록색이 되게 많고. 네. 어, 케일, 브로콜리. 아,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베리류들 진짜 많이 네네. 먹으라고 네, 맞습니다. 아사이베리, 뭐 블루베리, 뭐 안토시안이 많이 안토시안 들었다. 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눈이 나쁘니까. 네.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네. 가끔 깜짝 놀라시는 게 네. 그런 걸 우리가 왜 영양제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 맞아요. 이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블루베리를 먹어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보면은 어, 이게 좀 차라리 약 하나 알약 하나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영양소 측면에서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것보다는 네. 차라리 우리가 이거를 정말 꾸준하게 챙겨 먹지 못할 거면 약으로라도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항산화 효과거든요. 결국에는 네. 우리가 노안이나 황반변성 이런 게 다 자외선, 산화 스트레스 이런 항산화이기 때문에 네. 시중에 알려진 대부분은 항산화 효과가 충분한 뭐 비타민 C라든지 네.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눈 영양제라고 요새 시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황반의 색소의 성분 뭐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눈 건강을 위해서 병이 없는 분들도 많이 드시는데 네. 사실 의학적으로는 네. 그런 눈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황반변성이 중간 단계 이상 있는 분들에 한해서 네. 후기 황반변성 실명으로 가는 비율을 한 20-30%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오. 그런 포뮬라가 있어요. 네. 그런 포뮬라가 뭐 비타민 C, 비타민 E, 구리, 아연, 뭐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네. 것들이 적절한 성분 함량으로 배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광고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특정 분들만 도움이 되는 거고 네. 그럼 그 외의 분들은 먹으면 안 되냐? 네. 사실 그것도 선택의 영역인 거죠. 어... 나는 그냥 미리 챙기겠다. 네, 근데 네. 그런 분들이 미리 먹는다고 그런 병이 안 생기냐? 대규모 연구에서는 차이는 없다고 돼 있어요. 아... 하지만 기왕이면 이제 기왕 드실 거면 좀 제대로 된 걸 드시고 먹는 네. 것도 일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뭐 안 드셔도 상관은 없는 분들이 있고. 네.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그 임상시험이라는 걸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효 성분들도 몇만 명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부터 먹고 유 기자님은 드시고 이 기자님은 안 드시고 20년 뒤에 누가 병이 생기나를 네. 몇십만 명을 모아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매우 어려워요. 네. 다른 요소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연구를 재현하기는 매우 어렵고 네. 설사 좋은 성분이 나와도 그게 검증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게 의약품이에요. 네. 그래서 병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 난 대신하겠다 이런 거는 정말 반대고요. 병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의약품, 뭐 주사 치료도 요새 눈에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잘 받으시는 게 오히려 가장 효과적이고 네. 그 다음이 병이 없는데 뭐 이건 선택. 음식도 당연히 뭐 패스트푸드나 네. 요새 뭐 비만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보다는 건강.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사 질환도 결국 염증이거든요. 네. 눈에도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나 망막 손상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억제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 드시는 거는 언제든지 찬성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텐데, 네네. 이게 혹시 그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방사통이라고 해서 네. 나는 이가 아픈데 알고 보니까 뭐 심장 관련된 질환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네. 내 몸이 다른 곳이 아픈데 사실 이게 눈의 질환이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 다른 곳이 아픈데 눈의 질환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 눈 때문에 다른 곳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눈 때문에 다른 곳이 아플 가능성보다는 다른 곳이 아파서 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눈 자체는 어쨌든 시력만 담당하기 때문에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조하면 뭐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논외로 해도 네네. 예를 들면 전신질환 네. 가장 흔하게는 대사성으로 뭐 당뇨 이런 것 때문에 합병증이 눈에 잘 와요. 네. 이거는 당뇨가 아직까지는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절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혈당 수치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이제 실명으로 바로 빨리 가는 분들도 있고 한 30년 알아도 괜찮은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신질환에 눈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그러면 눈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궁금해요.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이제 뭐 눈을 감고 좀 눈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이게 눈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면서 위로 한참 끌어올렸다가 뭐 몇 초 있다가 내려서 아래로 한참 끌어올렸다가 몇 초 있다가 좌우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바퀴 돌리기 이런 것들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일단은 제가 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눈이 있으면 네. 눈을 움직이는 근육은 한 6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운동을 한다고 위아래 좌우를 보는 거는 네. 결국 그 눈에 붙어 있는 네.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뭐 훈련하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눈에다가 아령 달고 웨이트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300, 500, 300, 네. 500. 그래서 왼쪽 보는 거고 300, 오른쪽 보는 거고 500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눈을 보는 움직이는 힘은 사실 눈이 가볍기 때문에 크게 작용은 안 하고 노안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모양체근이라고 네. 우리가 인위적으로 운동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한 1시간 내내 가까이 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를 하는 게 차라리 저는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충분한 시간, 두세 시간씩 책 보지 말고 네. 50분 보면 한 10분 정도는 창밖에 정말 멀리 저 멀리 뭐 롯데타워도 보고 여의도 타워도 보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게 운동법이군요. 네.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그래야지 이제 탄력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연습을 하는 거죠. 어른들 말이 옛날부터 네. 다 맞는 거예요. 네. 맨날 TV만 보고 있지 말고 저 멀리 먼 산도 좀 보라고 막 하잖아요. 네. 거기에 다 사실은 의사 선생님의 그런 진료가 다 녹아 있었던 거네. 그게 다 있었던 거네요. 네. 와. 자, 그리고 류종훈 기자가 궁금한 거 있었어요? 아, 저 그냥 되게 또 바보 같은 질문이 네. 있었는데. 아, 그거 되게 중요하더라고. 네. 아까도 질문 좋았었는데.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왜 좋은 거예요? 뭐 거기 알려진 바로는 넓은 들판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네. 진짜로 그게 이유가 혹시 진짜로, 있나요? 진짜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성장기 10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분들은 멀리를 볼 일이 많아요. 스마트폰 이런 거 볼 일보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정말 2.0 보는 분들이 있고 그랬는데 네. 요새 몽골에서도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아. 그런데 왜 오시냐면 네. 똑같아요. 시력교정술 상담하러 와요. 아.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이걸 너무 많이 보시니까 네. 어렸을 때 눈이 빨리 나빠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회 습관이랑 정말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몽골 분들이 좋은 거는 멀리를 많이 봤기 때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몽골 분들조차 요즘에 시력 교정술 받으러 온다. 이거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오. 아, 진짜 많이 와요? 네, 오십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좀 오시는 그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저희 작가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네. 우리 방송에 나와서 우리 선생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혹시 뭐예요? 아,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3프로 TV 나와서 네. 너무 좋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병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치료 결과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치료를 받다 보면 이제 순응도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병원에 와야 되는데 왜 와야 되는지 모르니까 빠지고 네. 그러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질의 정보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네. 이제 생애 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 40, 50대에서는 위로는 70, 80대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10대, 20대 자녀가 있는데 각자 생기는 병이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보시는지 아이들이 눈이 나빠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영양제 사모을 돈으로 네. 안과 검사를 해보시고 이렇게 치료 시기를 적절하게 잘 놓치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첫째 아이가 눈이 나쁜 줄 몰랐었어요. 눈이 네. 나쁜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알게 된 거고 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이런 연락을 해 오신 거죠. 아이가 혹시 이렇게 눈이 나쁜지를 한번 검사받아 보셔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얘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안 보인 거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공부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칠판이 안 보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치. 그 가만히 있었던 건데 네. 처음에 우리는 오해라고 아 얘가 공부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눈이 나빠서 칠판이 안 보였던 거다. 근데 사실 아이는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을 네. 쓰는데 부모님은 근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네. 자녀분들한테 이번 추석 때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 불편하다 이런 얘기만 하기가 미안하셔서 그렇죠.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네. 참다 참다 하시면 이제 모시고 오셨어요. 네. 많이들 모시고 오셨는데 추석 끝나고 아이고 조금만 좀 빨리 오시지 이런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여쭤도 보고 네. 눈은 뭐 안 보이거나 불편한 건 없으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아유 뭐 좀 원래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데 네. 그래도 그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를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시면 왜냐하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60대에서 80대 넘어가면서 노화에 나이에 네. 따라서 질병이 안과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아버지를 이제 제 병원에 모시고 와서 네. 검사를 했어요. 네. 근데 막막 검사를 쭉 다 했는데 네.
주변부에 증상도 없이 막막이 찢어져 있었어요.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예방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걸 모르고 한 6개월 지났으면 막막박리 생겨가지고 큰 수술을 했어야 될 거예요. 아. 윗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막막박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만 해도 제 아들로서 많은 거를 해드렸다 생각을 하는 게 제대로 효도하신 것 같아요. 가야겠다. 네. 가야겠다. 네. 모시고 가야겠다 진짜. 네. 네. 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참는 걸 잘하셔가지고 아버님도 네.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버지도 맨날 아프긴 한데 병원은 안 가시고. 그리고 네. 괜찮아. 맞아요. 괜찮아. 맞아요. 아마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클립 나오면 보시겠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안 백내장 수술도 해드렸거든요. 네. 원래 집안 곳곳에 돋보기 많이 한 서너 개씩 갖고 맞아요, 계시다가 맞아요. 요새는 뭐 안경 없이 뭐 운전하거나 보는 거 다 하시니까 네. 너무 다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 만족도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 우리 자제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 우리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그쵸. 한 번쯤은 우리 꼭 부모님 모시고 안과 찾아가기. 네. 이번 주 챌린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거는 챌린지는 아니고요. 챌린지 부모님 모시고 네. 안과 가기. 아니, 그거는 필수고요. 아, 필수. 필수고. 네. 네. 챌린지는 아까 네. 이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고 네. 스마트폰을 저녁 시간부터 좀 안 써보는 거예요. 우리 하루 종일 가까이 보면서 눈은 네. 고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는 스마트폰은 그냥 치우고 그러면 이제 좀 눈을 편하게 한 몇 시간 좋겠다. 정도 안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녁 시간에 집에 가서부터는 좀 한번 하루 정도만이라도 네. 안 해봤으면 뭐 디톡스 박스를 만들어서 놓고 네. 좀 안 보기 가까이 보는 거 하루 종일 했잖아요. 저도 네. 하루 종일 현미경 보고 하루 종일 모니터 보는데 네. 이제 저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와이프가 저에게 하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니 그렇게 하루 종일 아. 회사에서 그렇게 노트북 들여다보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보고 집에 와서도 또 보냐 좀 그만 봐도 괜찮지 않겠냐 눈이 욕한다 그랬는데 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계속 네. 듣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먹는 거에서 혹시 쑥 같은 거 어때? 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시금치 이런 거 들어간 거 보니까 초록색이라서 초록색이니까 쑥도 좋겠죠. 쑥 네. 좋죠. 네, 네. 우리 백년화편의 밥알찹쌀떡이 쑥으로 만들어졌다고. 맞다. 네. 네. 쑥 같은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챌린지를 근데 제가 약간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스마트 보통 우리가 챌린지 한 거를 네. 인증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 스마트폰이 저기에 있는 거를 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인증을 해야 되나. 그러면 되겠다. 디톡스 박스 같은 데 넣어놓고 네. 이거를 이제 그때 시계를 그때 시간을 딱 표시를 해놓고 아~ 열대 시간을 표시를 해서 뭔가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게 캡처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스마트폰을 안 본 시간을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그렇죠, 그렇죠. 박스에다 넣어놓고 이거 좋네요. 네. 오 그런 식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실천하신 분들 가운데 네. 세 분을 뽑아서 또 눈 건강에 좋은 쑥이 들어간 그렇죠. 옷 색깔 같은 네, 그렇죠. 네. 밥알찹쌀떡이 포함된 이 네. 밥알찹쌀떡을 또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 지난주 챌린지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림프를 좀 마사지를 해서 뭐 온몸의 순환을 잘 시켜보자라는 네, 챌린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겨드랑이 쪽의 림프, 그 다음에 고관절 사이에 있는 림프 요거를 순환시켜주시는 것을 챌린지로 드렸습니다. 네. 그 가운데 세 분을 뽑았는데 일단 첫 번째 분 핸드폰 끝자리 2198님 축하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1316님 그리고 세 번째 분은 핸드폰 끝번호 6355님 이렇게 세 분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당첨 축하드리고요. 이 세 분께는 저희가 그 밥알 찹쌀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제공해주신 알려주신 건강 챌린지 이 중에서도 세 분을 뽑아서 저희가 밥알 찹쌀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주셔야 되는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블로그, 페이스북 등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반드시 100년의 아침 건강 챌린지 해시태그를 붙여주셔야 저희가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이용하실 분들은 100년의 아침 밴드에 가입하신 이후에 챌린지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밴드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010-3898-232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분들 가운데 잘 실천하신 분들 선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류종훈 기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고요. 괜찮죠? 그리고 네. 이게 약간 뭔가를 재밌게 배우고 나면 네.
더 많이 오랫동안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머리에만 남는 게 아니라 가슴에도 남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그런 시간을 저는 좀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네. 오늘 류종훈 기자와 함께했던 첫 번째 시간이었고 우리 박성우 원장님과 함께했던 참 즐거운 시간이었었는데 눈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눈 건강을 챙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도 우리가 눈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전해드린 챌린지는 스마트폰 멀리 보기이지만 필수로 해야 될 부모님 모시고 안건하기. 그건 정말 필수로. 네. 이 부분도 꼭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S안과 의원 박성우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100년의 아침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